야, 근데 네 사진은 이상하게 서글프다. 왜? 모르겠어. 이거는 그냥 강아지 사진인데 슬프고. 나이를 먹었단 증거지. 그 안에 담긴 감정이나 순간들을 공감할 나이가 된 거라고 네가. 선우야. 너는 짝사랑에 대해 아니? 내 마음인데 뭐 접는 것도 펼치는 것도 뭐 하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. 너도 제니퍼한테 그런 마음이었으려나? 까짓 거 까이면 나한테 와. 20년치기 베프가 술 쏜다. 정확히는 19년. 빨리 와.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겨우 손금을 받는 그런 마음. 그치? 근데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슬픈 것보다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모여하고 외로운 느낌. 나 혼자만 서 있는 쓸쓸한 느낌. 어떻게든 자려고 해봐도 잠들 수 없는 그런 느낌. 제니퍼 말이야.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? 8년 전이야. 언제부터 좋아했냐며. 8년 전이라고. 우리 엄마 다음으로 날 믿어주는 애거든. 꼭 그날 같네. 8년 전. 너 군대 입대 선다. 너 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놓은 거지만 마음의 결심은 딱 그 순간뿐이야.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면 잘 잡아보든.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지면. 난 운수 웃는 것만 봐도 마음이 꽉 차. 너 군대 갔을 때 그것도 아주 많이 울었어. 몰랐지? 걔가 울면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. 근데 너 1년 전에 떠나던 날 확실히 알겠더라. 사랑이었구나. 이게 사랑이구나. 너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려서 무엇보다 가장 아리는 건 이 아프고 쓰라린 걸 나 혼자 8년 동안 외롭게 했을 거라는 거. 미안해. 내가 네 눈을 너무 늦게 바라봐서. 그리고 오랫동안 몰라줘서. 내가 썼어, 마지막 가사. 1년 전에 완성 못 시키고 왔잖아.